자신의 그 모습을 일곱 가지의 I will로 나타냈어요. 7 I will입니다. 아주 유명한 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좀 봅니다. 처음에는 I will bring you out. 빼어낸단 말. Separation. I will rid you of their bondage. 건진단 말. I will redeem you. 구속하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I will take you. 심부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I will be to you an Elohim.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I will bring you into the land.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백성으로 삼은 백성들은 반드시 땅을 기억해야 한다. 이 크리스천이티가 전혀 결여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놓고 아무것도 약속하는 것은 너무나 무정한 신랑입니다. 같이 살 집과 땅을 말하는 것은 언약 속에 지켜주셨어요. 지금 마지막 때 교회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 속에는 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뿌리 회복이 필요합니다. 지금 크리스천들은 땅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의 땅을 그들 위해 기도를 해주고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샤루, 샬롬, 예루살렘 그걸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이 자기가 예수와 함께 결혼하여 살 땅인 것은 매우 소수만이야. 이게 히브리 뿐입니다. 왜냐하면은 I will bring you into the land. 너희를 이 땅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이 신랑이 여러분과 저기 주신 기업입니다. 참 멋있는 신랑이세요. 결혼해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너를 지키겠다 하는 그 언약으로 그 맹세하는 결혼 계약서에 땅과 그 땅을 기업으로 준단 말을 집어넣으세요. I will give it the land to you for a heritage. 기업을 삼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곱 가지의 I will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마음의 시큐리티가 없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실 거예요. 이것이 결혼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 I will은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들은 본래 모세에게 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거다. 유대인들만이 받은 거다.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언약이 누구의 언약을 말합니다. 아까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누구한테 나타났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예수 하마시아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든 기업이 우리 것이 됐어요. 그 기업 중에 땅과 그 땅의 기업이 오늘 이 토라 보시는 동안요 예수 하마시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하게 선물로 주신 것을 여기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part of Israel. 우리는 house of Jacob에 속합니다. 야곱의 족속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와는요 야곱의 집에 영원한 양으로 오십니다. 영원한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야곱의 집의 사람들이 왕을 예수아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야곱의 집에 속해야 된다. 토라 포션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늘 다시 왕이라고 다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스라엘의 한 파트로서 이 언약을 직접 여러분과 저에게 즉 우리가 받았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해보고 또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충성스럽게 지키시는 분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은 액션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메시아 되신 예수 하마시아에게 지시사항을
따라야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언제나 쌍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스럽게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기업을 충성스럽게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면 내 뭡니까? 내 말을, 내 말씀을, 내 기업을, 내 계명을 지키라. 계명이 뭔데? 토라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럽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파트가 있고 그 약속을 우리가 열심히 붙잡고 그 지시사항을 잘 따라가야 할 의무가 여러분과 저의 부분입니다. 이 사실 에스겔서 선지자가 답을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태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의 소와 모든 우상을 섬겨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우리 부분입니다. 내가 너의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또 같은 말씀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같은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신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의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을 이를 위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이것을 받은 야곱 모세도요. 아이고 이 말을 갖다 전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을 텐데요. 이 출애굽기 6장 9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35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겁내는 자의 길을 너는 굳세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토라 한 토라 챕터가 베르시엣 지난번에 뭡니까? 창세기 말씀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be strong, you may be strength. 가자, 가자, 베니, 가제.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겁내는 자의 길을 너는 굳세게 하라. 당대하게 이 말씀을 잡아야 돼. 두려워 말.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절대로 적을 두려워라. 반대.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해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화의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화의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이게 얼마나 멋진가.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만이 주님께서 네 가지 동사를 통해 이 구속을 강조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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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일곱 번 I will 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세 번 강조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토라 보신의 말씀은 한마디로 빅 패키지 위대한 자산 이것만 붙들면은요 살판난 겁니다. 살판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해서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가서 전하라 했는데 모세가 그 말씀을 받고 난 뒤에 굉장히 괴로워했어. 그래서 지난번 포션에도 굉장히 아주 릴렉턴트. 그런데 오늘 내가 이미 입이 둔한 사람인데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7장에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경박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까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항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토라는요 그대로 모세는 행하였다는 이것을 잊자. 이 패턴을 우리가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배워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다음부터도 딴 세계. 그러나 오늘 이 토라는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다. 이제 출애굽기 배울 때에도 성막 나오죠. 하나님께서 식양을 이렇게 져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그대로 행하였다. 또 나와. 이것이 토라의 그 기본적인 하나님과 나 사이의 훈련인데 영적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 토라를 회복하면서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을 아주 처음 초석부터 제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훈련을 받아요. 마지막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많은 이 토라를 공부하신 분 가운데 80세 이상이 몇 분이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엄청난 미션 애굽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빼내는 일을 위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의 입을 통하여 그걸 그대로 바로에게 전하라 하는 사명을 줬는데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그는 80세였고 이번 주에 제가 우리가 토라 코셜을 공부하면서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65세가 넘으면 리타이어 난 뒤에 난 놀 생각만 하고 어디 여행만 가는 생각만 하고 이제 사명이 다 끝난 줄 알고 교회를 떠나니까 양떼들이 없으니까 뭐 날개 빠진 뭐 새같이 무능하게 보이지만은요 토라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beyond time and space 항상 시간을 초월하시고 항상 장소를 초월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왜 모세가 팔팔할 적에 처음에 실수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들 중에 딱 보니까 애굽 사람이 치니까 그 치는 그 애굽 사람 죽였지 않습니까? 이 피가 팔팔. 왜 그때 사용을 하시고 또 40년 기다리셨는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얘기를 진작 주시지. 백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죠.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죠. 이거 봐라. 나는 사람과 같지가 않다. 그래서 65세 정도 되신 목사님들이 예, 리타이어 생각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앞으로 80세까지 더 기다려서 그때 또 목회하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입니다. 사람의 스피치 이 말은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피치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산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 스피치로 창조하셨다네. 또 이 스피치는 창조의 위대한 능력과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의 입술을 사용해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이 물질적인 우주의 인간의 우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스피치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번 주 토라 포션 바에라 나타났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 주신 말씀 가운데 80세에도 그의 입을 사용해서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선택해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던 그 사명이 오늘 언제 이루어졌냐면 80세에 이뤘다는 사실을 왜 여기다 쓰셨을까? 다시 한번 보면 7장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지금 토라 포션 전체는요 아론과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서 말한 거예요. 기적을 해간 전체는 그런데 쓰실 적에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다. 서로 연구가 있어.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토라 전체에서 그러니까 드나 토라 네비임 케투빔 시편 잠언 예언서 전부 다 이 토라 모세 오경 합해 가지고 오직 여기에서만 선지자가 예언을 할 적에 나이가 몇 살이었다 여기만 나와 눈을 씻고 봐도 다른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선지, 소선지. 그런데 그 선지자가 현장에서 예언을 할 적에 나이가 80세였더라 하는 말씀이 한 번도 안 나와. 오직 여기에서만 나와. 그러니까 이번 이 바야라는 굉장히 노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 아직 80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역을 여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 80세 이게 이제 아론이죠. 여기 이제 모세죠. 모세는 예, 토라를 가지고 있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된 브레이스플레이트가 있죠. 그래서 샤갈 막 샤갈 잤습니다. 유대인 위대한 페인팅 샤갈.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 마르크 샤갈 작품을 좀 본 적이 있는데 토라 포션의 내용을 거의 다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또 이 바로에게 말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토라 전체를 교훈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지도자 앞에서도 말을 할 수 있는 그 기회와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 주시면은요 대통령 앞에 가서 나이가 80에 들어가서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스피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될 적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기 때문이지. 저는 이번 주일에 이 토라 포션에서 이 80의 숫자를 초점으로 삼아가지고 히브리 22 알렛뱃은 하나님의 마음의 DNA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히브리 22 글자라는 글자를 통하여 DNA를 토라 속에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나이 80의 사명을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세의 나이 80 이것이 히브리 22 글자에서 17번째 글자인 페이 이것이 80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히브리 글자는 하나님의 언어를 전해주는 DNA라고 했죠. 그걸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80에 모세의 입을 사용하신 그 입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페이라는 글자가 꼭 사람 입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페이 히브리 말로 입을 뭐라냐? 페 그래요. 80이라는 숫자가 있고 모세가 80세이고 17번째 글자인 페이는 꼭 입가가 생겼어요. 그래서 페이의 알라벳에서 페이의 글자가 80을 상징하지만은 폐 자체가 입이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적에 자신이 없을 적에 모세의 나이 80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80의 수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글자가 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디자인을 보면요. 여기에 쭉 이렇게 카프가 생겼죠. 여기 C가 생겼죠. 가운데 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드는 야훼 하나님을 말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산헤드린 공회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세요. 쭉 71명 이렇게 하지. 공회원들이 쭉 반영형으로 쭉 반달같이 앉아. 그래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딱 놔둡니다. 이게 누구냐면 야훼 하나님. 참 히브리 사상을 보면은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래픽 디자인의 성분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냐면은 이게 그림을 보면은요 이 페이